부산경찰청과 1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오늘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들도 근속 승진 단축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경찰, 소방 공무원은 대상에서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 단계가 많고 인사 적체도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